탱탱하고 그러지. 야채만 먹으니까 기운도 힘도 못 쓰고. 말이 없다. 할 말이 없어. 진짜. 유령아, 잘 있어? 푸른 초원 위를 누비고 살다 보면 병도 절로 나을 것만 같다. 한 바구니 가득 봄나물도 캐고 봄의 기운을 얻은 듯 영란씨 발걸음이 가볍다. 세탁물을 꺼내고 계셨다. 어디를 나가지를 말아야지. 잘 걷지도 못하시는 분이 넘어지기라도 하면 큰일이다. 갖다 탁탁 털어 갖다 널어요. 못 널어 못 널어 널기는 못이고 그쪽은 내가 뭐 다 했으니까 갖다 널어요. 집에서 딱 지키고 앉았어야 돼. 다 하려면 다 그냥 갖다 널으시라고 그래. 장모님 빨래 힘드신데 뭐하러 이거 다 꺼내셨어요? 몸도 잘 가누지 못하시면서 뭐하러 이거 저희들 없으면 이거 꼭 뭐 하신다고 이렇게 하시니까 그냥 안 하셔도 되는데. 영란 씨가 하지 말라고 여러 번 얘기했지만 집만 비우면 반복되는 일상이다. KBS.